오늘은 목적지가 없어요. 제가 지금 캠핑장을 예약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괜찮은 데가 있다 해가지고 사실 뭐 좌표만 찍고 왔긴 왔었는데 와보니까 다 취사 금지되어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다른 곳을 한번을 돌아보려고 이 바닷가 쪽으로 지금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아, 막혔는 곳이. 진짜 딱 그 괜찮다는 좌표 하나만 보고 왔다가 취소한 것 같은데, 여행한 것 같은데 다 지금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거의 6시거든요? 너무 늦는데,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데. 저기에 사람들이 좀 있는데. 여기 괜찮은 건가? 위치는 괜찮은데 조금 뭐 텐트 치거나 그러기에는 살 때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곳을 좀 더 찾아봐야겠어요. 아, 어디로 해야 되지? 이게 진짜 그냥 뭐 예약해놓거나 그렇게 온 게 아니라가지고 막막하긴 하네요. 여기도 괜찮긴 한데 조금 상태가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패스해야 될 것 같고 10분 거리에 일단 하나가 있긴 한데 여기로 일단 바로 가볼게요. 차 돌릴 수도 없어가지고 후진으로 빼야 돼요. 이게 목적지를 안 정해놓고 오니까 되게 지금 한 30분째 다 둘러봤는데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아, 이거 집에 가야 될 판인데 이거. 여기. 사실 지금 내비도 뭐 목적지 찍은 거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여기? 좀 있으면 7시예요. 내가 좌표를 안 찍고 오니까 도저히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아까 제일 처음 봤던 그 자리 가가지고 뭐라도 일단 좀 먹던가 하려고요. 시간도 이제 7시 반이에요. 지금 해 다 졌고 금방 어두워지고 하면 또 더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냥 그 자리 가가지고 뭐라도 일단 좀 해야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길이 쭉 있는데 뭔가 습하고 바다 바람피어서 그런데 바람이 많이 안 불고 되게 뭔가 습하고 더워요. 아, 더워. 그리고 무엇보다 이 풀가 쪽이어서 그런가 모기, 와, 모기 진짜 장난 아닙니다.
모기향 먼저 피워야겠어요. 와, 모기 진짜 장난 아니다. 와, 벌레 진짜 많은데? 나 오늘 무사히 잘 수 있겠지? 벌레한테 다 뜯기는 거 아니야, 오늘? 와, 모기 진짜 많다. 와, 벌써 한 세, 네 군데 물린 것 같은데? 아, 벌레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어찌됐건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보여요? 벌레 진짜 많다. 와, 벌레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와, 진짜 벌레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아. 우선 지금 9시거든요? 뭐 벌레와의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9시가 됐는데 배가 지금 너무 고파요. 밥부터 우선 먹을게요. 오늘은 삼겹살. 배 너무 고프다. 이거 일단 그냥 다 올려버리고 볼래요. 와, 진짜 배 너무 고프다. 여기 뭐 사실 엄청 막 이쁘게 플레이팅은 안 할 거고요. 그냥 벌레만 없이 먹었으면 좋겠다, 참. 어, 익었다. 아, 맛있겠다. 맛보기. 와, 진짜 맛있다. 와, 이야, 진짜 미쳤다, 미쳤다. 미나리 삼겹살. 아, 근데 너무 미나리 많이 넣었나, 이거? 너무 고기가 지금 밑에 깔려있어. 아까 맛보기로 하나 먹은 것도 진짜 맛있던데. 버섯과 미나리와 삼겹살. 와, 아까 그 조합. 진짜 맛있다. 아, 좋다. 맛있는 거 먹으니까 진짜 좋네요. 아, 사실 지금 벌레 너무 많아갖고 좀 짜증은 좀 많이 났었는데 이걸로 짜증 다 풀림. 단순한가? 아무튼 그만큼 너무 맛있다는 뜻이죠. 되게 벌레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막 화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벌레 좀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 되게 조용하고 고요해서 이 주변에 풀벌레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진짜. 좋다, 이 라이트 켜놓고. 아, 이제 잘 준비는 다 했고 바로 자면 될 것 같아요. 뭐지? 무슨 소리가 났던 것 같긴 한데 기분 탓이겠죠? 아, 여기 사실 아까 밥 먹을 때 보니까도 고양이 몇 마리가 자꾸 왔다 갔다 거리긴 하더라고요. 분명 자면서 제 텐트 주변을 또 고양이가 지나가긴 지나갈 거예요. 아무튼 바로 자겠습니다. 굿밤. 우선 아무 일 없이 잘 잤고요.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 이거 텐트를 그늘로 해가지고 좀 있으려고요. 접었어. 저 아침으로 컵라면 그냥 간단하게 먹고 바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간단하게 먹고 가는 게 나아가지고. 뭔가 이제 해가 살살 올라오니까 사실 지금 제가 이 텐트 뒤에 숨어있다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햇빛이 바로 지금 목을 뜨겁게 달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바로 마주보고 먹으면 눈이 아파가지고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등지고 먹긴 한데 덥긴 덥네요. 그래도 면 되게 꼬들하거든요. 제가 또 꼬들면 좋아해가지고 딱 꼬들하게. 아 덥다. 저 이제 여기 정리 다 했고 깔끔하게 쓰레기도 이렇게 챙겨가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